안녕하세요. 까치드입니다. 오늘은 두둔두룬 그림이 그려볼게요. 이거는 여기가 호텔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인도 호텔. 좋아요. 엄청나게 인도에서는 호텔은 좋고 좋아요. 네. 이거 드릴게요. 호텔에 갔다. 호텔에서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에서 뭐를 했냐면 수영을 했다. 왜 호텔에 갔냐면 엄마 생신이어서 갔다. 재밌었다. 끝이에요. 돈드로돈. 그림 설명. 오대. 엄청나게 많죠? 머토까지 있냐면 203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츠까지 있냐면 21층까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저 누나한테 보여줄게요. 네, 보여주고 왔어요. 이거 호텔에 21층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저가 그림에서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203호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말해야죠. 한 이렇게만 이렇게나 많은 이렇게 말해요. 2003호. 너무 많다. 네. 여기 21층까지. 와우. 그냥 저가 그림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는 퀴즈. 생각한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두둔두두두두두 20. 네, 됐습니다. 네. 모르니까 첫 번째 문제. 교회들이 갔다. 두둔두둔 1,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호텔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디디디디디 XXX 플러스가 아니라 X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X요. 나누기가 아니라 X요. 예스가 아니라 X요. 네? 또 내겠습니다. 뭐를 낼까? 뭐를 할까? 이거 호텔에서 수영장에 갔다. 1, 2, 3, 4, 5, 6, 7, 8, 9, 10. 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타임 오버. 네. 호텔에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오, 정답 오. 마지막 오, 트리마이스. 오이스 퀴즈예요. 네. 이번에는 어떤 퀴즈를 할까요? 또 어떤 퀴즈를 할까? 랄랄랄라. 왜 호텔 갔냐면, 맞춰봐요. 땡땡. 땡땡. 땡땡땡. 저봐요. 이어서는 해야지. 왜 호텔에 갔냐면 땡땡 땡땡. 이어서 맞춰봐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찾았습니다. 정답은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저 엄마 생신이에요. 그 인간 너무 좋아요. 엄마 이제 선물 주셨죠? 뭐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팔찌. 이 선물해줍니다. 저가 받는 거. 후, 마지로. 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어떤 이야기? 이거 봐줄게요. 호텔에서 책을 안 가져와서 그냥 저가 말로만 해줄게요. 알겠죠? 네. 뭘 해야 할까나 생각해볼게요. 뭐라 할까?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할까? 이건 저 좋아하는 이야기를 잘 모르겠네. 아, 있다. 성경. 성경에서 뭘 해줄까?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게 창세기지. 창세기는 너무 길어요. 뭐요? 그래도 길어요. 성경책.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많은 것이 창조하셨죠. 빛과 빛을 만드셨죠. 달과 해가 있었죠. 해를 만드셨죠. 저 누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저 누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냥 감추려서. 네, 요셉 이야기 될 뭐야? 거예요. 네, 옛날에 요셉이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요셉이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 있었어요. 동생도 있고요. 근데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요셉 엄마가 동생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동생이 낳고 바로 죽어서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점점 흘러가면서 근데 아빠가 그러면서 요셉이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야곱 아빠가 요셉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짜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래서 너무 형들이 너무 짜증나서 요셉이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 이거 잘때 자는 꿈, 잘때 하는 꿈. 꿈이 두 가지 있어서 잘때 하는 꿈. 알겠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말했어요. 형제상들, 왜? 형제상들, 야. 나 그냥 잠 깨우려고 한 거지. 형제학대! 왜? 불? 아니, 제가 꿈이 꿨는데,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뭐 어떤 꿈이었냐면, 뭐? 우리가 지푸라기를 싸고 있었는데, 곡식을 싸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곡식이 쓰면서, 딱 쓰면서, 형들의 곡식들이 저 곡식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형들은 더 요셉이 싫어했어요. 근데 다음날, 얘도 꿈을 꾸었어요. 그때는 아버지 야곱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이 꿈을 들었어요.
아버지, 형들, 형님들, 제가 꿈이 꾸었는데, 또 한 번 꿈이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있었는데, 근데, 별이 한 15명, 12명, 11명, 이만큼이나 절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12명이 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성경책에서 봤다고요. 저도 성경책에서 봤거든요. 까먹었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초능력이란 건가? 오늘 하여튼 12개의 별이 6개 절했습니다. 여기서 1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오늘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달님이랑 해님도 절했습니다. 멈춰봐요. 네, 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될 거냐? 최고가 될 거냐?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님 저 화가 났어요. 근데 야곱 아버지가 청색 우리 이거 새끼 조그리를 줬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형들이 국제역에 싸고 있을 때 요셉을 봤어요. 형들! 하는데 갑자기 형들이 이렇게 소근소근소근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는 요셉이 사나운 군대에게 잡혀서 죽이자 라고 했는데 조금 요셉을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이는 건 나빠. 그러니까 그냥 우물에 던지자. 근데 이 형은 생각이 있었죠. 왜냐면 밤에 우물에 구해주는 거였어요. 이 형 좀 착하죠. 좀이 아니라 아니 착한데. 근데 요새 오고 있었죠. 아까 말했죠. 오고 있었는데 그때 딱 잡아서 우물에 던졌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그랬더니 형들이 말했어요. 우리 요셉을 이집트에서 팔아버리자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혼날까봐 이 색깔적 오리를 맨 처음에 벗겼어요. 여기에서 염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 거짓말 한 거예요. 아버지 사나운 사냥꾼들이 요셉이 죽었어요. 네. 사냥꾼이 아니고 짐승들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람을 죽게 했어요. 빵야. 그러게요. 아니 이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사람들 짐승들에서 짐승에서 다 잡아먹게 한 거. 그쵸? 짐승이 동물이에요. 동물. 알아요. 제가 아까 전에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짐승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짐승들이 잡혀서 죽었다고요? 아니 사나운 짐승들이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했어요. 멀던 이집트에 끌려갔죠. 네. 그 다음 밤이 됐다. 근데 이거 요셉이 좋아하는 형은 이거 요셉이 팔려갔다는 걸 까먹고 우물에 가고 있었다.
근데 없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형님에게 말했어. 요새 많이 있냐? 발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 있는 요셉이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어느 날 이 요셉이 봐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하가 됐습니다. 아니 신한가? 그럼 아양가? 뭐가 노예? 아 노예다 노예.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 혼자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맨날 같이 있어달라고 할까? 노래는 맨날 같이 있을 순 없어요. 진짜요. 산 거니까 얼마큼까지 할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디발 아내가 말했어요. 보디발 저 남편이 죽으면 이거 혼자이신가 외로우니까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요셉이 아니에요 안 돼요 이렇게 말했고 계속 졸리니까 졸렸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엄청나게 심한 말 뽀뽀해주라고 했어요. 허걱허걱허걱 더걱더걱더걱더걱 그러더니 막 여기 보디발 집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옷을 벗고 도망간 거예요. 아, 보디발 아내가 당겨서 옷이 아예 옷이 찢어졌어요. 찢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더니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 요셉이 저한테 뽀뽀하려고 해서 전혀 도망가려고 하는데, 꺄 소리 나다 해서 이거 옷을 찢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야! 요셉이 당장 감옥에 갇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갇혀라가 아니고 가더라. 가자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어때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겠죠. 이제 2탄이 기대해주세요. 요셉 2탄! 어때요? 오늘은 그림 일기랑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땠으시나요? 그만 그림이기도 다음에 또 봐요. 했어요. 이렇게 많은데요? 그만 빠이빠이!